어저께 뭐 뉴스 보니까 봉오동 전투가 4일 만에 한 100만 관객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가서 봤는데 뭐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 듣고 기회 되면 가서 좀 보세요.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수험생이 무슨 영화를 보냐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난하지 말고 가서 보세요. 24시간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공부도 시키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시간 따지는 사람. 내가 오늘 12시간 공부했다, 13시간 공부했다, 이것만 따지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특징.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거든. 시간 가지고 만족감을 얻는 거.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시다가 좀 필요하면 영화도 좀 보고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사를 지금 배우고 계시니까 뭐 그런 영화 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시는데 또 도움도 받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한일 무장투쟁사를 진행을 하려면 그 앞쪽에 좀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하루 동안에 그 절차를 다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특강에 맞춰서 정리할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그 한일 무장투쟁사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카테고리로 좀 구분을 해야 될게 있어요.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만주 지역에서 펼쳐진 한일 무장독립투쟁사예요.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만주. 이 만주 지역에서 펼쳐진 한일 무장독립투쟁사를 하나의 카테고리에다 놓고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중국 관내에서 진행되는 한일 무장독립투쟁사가 있어요. 중국 관내. 여기서 중국 관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만리장성 이남이에요, 중국. 중국 본토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제 거기서 진행된 한일 무장독립투쟁사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를 하나로 놓고 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더 어렵느냐? 중국 관내 쪽이 훨씬 어려워요. 중국 관내 쪽이. 만주 지역은 순서만 공부하시면 돼요. 만주 지역은 순서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중국 관내 한일 무장독립투쟁사는 순서 플러스 단체 플러스 사람 이름들까지 복합적으로 묻기 때문에 문제 유형으로 보면 훨씬 어렵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긴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재로 보면 어느 지역이냐면 150쪽과 151쪽. 오늘 이두 페이지를 4시간 동안 합니다. 150쪽하고 151쪽. 이두 페이지를. 오늘 4시간에, 3시간 반에 걸쳐서 수업을 할게요. 조금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두 부분을 뭐라고? 두 페이지를 3시간 반 동안 한다고? 이거 얼마나 자세히 하겠어요, 그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통 입문 특강을 할 때는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PPT를 이제 본 수업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필기를 좀 해가면서 볼게요. 빠진 부분은 거기다 필기하시고 안 빠진 부분은 그냥 보시면 돼요. 필기하지 마시고. 자, 하나씩 봅시다. 그뭐 저기 집에 불편한 일이 계신 건 아니죠? 한국사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웃으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인상은 영어 시간에 쓰자. 알겠어요? 한국사는 옛날 이야기 듣는 거니까 웃으면서 공부하는 게 한국사 점수를 잘 맞는 비법입니다. 비법.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919년에요. 지금 교재에는 없습니다.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본 수업 오시면 다 수업이 진행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3.1 운동 이후에 많은 어떤 독립운동사의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변곡점은 바로 3.1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3.1 운동 전과 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사 기본 가르치시는 강사들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놓고 그 전과 후를 보통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3.1운동 이후에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가? 이걸 알아를 봐야죠.
3.1운동 이후에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가. 첫 번째로 제일 큰 변화는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이래요. 3.1운동을 기획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처음에 이 너무 3.1운동이 크게 확산이 되면 일본이 이 3.1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을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 같은 곳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자진 체포되세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리고 그 전에는 통치 방식 자체가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좀 소규모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일본에게 우리에게 의지만 좀 알리자 뭐 이런 거였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더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그 이제 상하이 쪽 얘기를 해야 돼요. 1919년, 1918년 11월 11일이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종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이 됐다고 봅시다. 종전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국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제창을 해요. 그 1차 세계대전 종전되고 나서. 근데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약소 민족 국가들이 해방하는 것을 뭐 좀 이렇게 허락해 주자 이런 거예요. 민족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안에는 어떤 외교적인 국제 정치적인 것들이 깔려 있겠죠. 미국이 그냥 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미국이 식민지 국가가 많이 없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식민지를 털어내야 그 시장들을 확보하고 자기네 물건들을 많이 팔아먹고 이러니까 좀 제국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국가들이 식민지를 해방시켜 줘야 자국도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든 간에 세계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확실해요.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뭐 그럼 미국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윌슨은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자국의 이런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자기가 이제 일일이 국가 정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알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특사를 파견했어요. 이때 이제 중국에 파견한 특사가 크레인이라는 특사예요. 크레인이라는 특사인데 이 크레인이 윌슨의 미국 특사로 이제 중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 민족 자결주의를 알리는 거예요. 좀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몽양 여운형 선생이라는 분이 몽양 선생이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이제 미국 특사였던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간에 한번 만나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때 당시 식민지 국가였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좀 적용시켜 달라. 적용시켜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승전국이기도 하고. 근데 일개 식민지 국가의 한 청년을 미국의 특사가 만나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이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던 이 여운형이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동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수소문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크레인이라는 미특사를 만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르고 미특사를 만났는데 미특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운형 얘기를 듣고 좋다 이거야. 조선의 독립을 미국도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이 독립에 대한 의지나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정작 이 사람들은 없는데. 국제사회에서 야 이거 뭐 조선을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웃기잖아 꼴이. 물어봤는데 뭐 조선 사람들은 그냥 이게 좋대는데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잖아. 또 많은 식민지 국가 중에는 그런 나라도 있었거든. 뭐 굳이 독립을 왜 하느냐 이런 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여운형이 아차 싶었던 거야. 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렇다 할 독립운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의지나 열망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려면 뭔가 사건이 있었어야 되잖아. 근데 뭐 이렇게 큰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크레인이 자료를 요청한 거야. 어떤 독립운동의 사건이 있었고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자기한테 좀 해주면 자기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할 때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조선의 국민들이 열렬히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해서 좀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운형이 부랴부랴 어떻게 된 거냐면 여운형이 부랴부랴 자신의 이제 인맥들을 동원해서 이때 만들어진 게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야. 상하이에서. 그래서 신한청년당을 만들고 이때 이제 김규식이라고 하는 그때 김규식이 교수였어 또. 천진대학교 교수였는데 김규식이. 그러니까 김규식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여운형은 4개 국어라고 김규식은 5개 국어를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김규식을 수소문을 해서 이때 프랑스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거든. 1차 세계 대전 종전 이제 회의가 열릴 때인데 그럼 이제 김규식을 좀 보내자. 그래서 이제 김규식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김규식이 파리 강화 회의 특사로 간 이유도 사실은 여운형 때문에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김규식을 보내고 여운형은 또 어떤 작업을 했냐면 많은 청년들을 모아서 일본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거기서 28 독립 선언이 일어나. 그 28 독립선언이 도화선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터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몽양 여운형의 이러한 노력을 배우느냐 잘? 안 배워. 왜? 이 사람이 좀 약간 빨간색이거든. 우리는 또 빨간색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렇죠?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런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하지 않으려면 좀 남북관계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이런 얘기야. 뭐? 새끼가 씨. 북한이랑 사이가 좋아. 좀 제발. 21세기를 살면서 20세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고 좀 제발 그런 것들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보자. 그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쓸데없는 유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몸에 걸치고 있지 말고 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여운형도 사실은 이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못 배워요. 그러니까 3.1운동도 사실은 3.1운동의 시작은 누구야? 여운형과 크레인의 만남이라고. 미국 특사였던 크레인과 여운형의 만남이 결국 3.1운동을 만들어낸 건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못 배운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3.1운동이 이제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뭔가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근데 민족 지도자들이 아까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오면 민족자들이 예상치 않았던 엄청나게 이제 크게 벌어지는 거죠. 탁골공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대표들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또 이게 막 이제 그 일반 시민들 국민들 사이로 퍼지고 그러면서 그 소식이 퍼지면서 도시에서 도시로 전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해외로까지 퍼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 있던 이때 당시에 이제 해외에 나가 있던 한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토지 조사 사업 막 이런 것 때문에 토지도 뺏기고 이러면서 만주 연해주 등지로 나가 있던 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인촌들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많은 독립군들도 길러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1운동이 기폭제가 돼서 그 길러졌던 독립군들의 활동이 이제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시작도 역시 뭐부터? 3.1운동부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각도 있었던 거죠. 3.1운동이 원래 비폭력 투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일제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워야지. 뭐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거 외치는 선에서 이게 독립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의식적 전환도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항일 무장투쟁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이 항일 무장투쟁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지역을 좀 잘 공부해야 되는데 약식 지도를 좀 그려서 좀 보면 여기가 이제 송화강 지류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해 보세요.
서간도. 한번 해보세요. 서간도. 북간도. 북간도. 여기가 북간도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남만주. 북만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서간도와 남만주. 북간도와 북만주. 물론 지리학적으로 구분하면 뭐 동간도, 북간도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만주, 서간도, 북간도, 북만주 이렇게만 공부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서간도, 여기가 이제 북간도인데 이 지역을 통합적으로 만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첫 시간에 배워야 될 거는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된 항일 무장투쟁사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 다른 지역 빼고 이쪽에서만 발생한 항일 무장투쟁사. 정리를 해보죠.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사입니다. 하나씩 보죠. 일단 여기에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인문서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뽕우리죠. 지도상에서 어디? 뽕우리. 한번 해봐. 뽕우리. 그입 뻥끗대지 않으면 계속 재수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선생한테 욕하기 없어. 한번 해보세요. 뽕우리. 그래요. 뽕우리에서 뽕우동 전투가 일어나요. 뽕우리에서 무슨 전투가 일어난다고? 뽕우동.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뽕우리, 뽕우동. 여기서 뽕우동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사의 시작은 바로 이 뽕우동 전투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해진, 유준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보죠. 맨 처음에 이제 여기가 192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요. 1920년 6월이죠, 6월. 6월 처음에 6일, 6월 6일에 원래는 뭐 어떤 전투가 일어나냐면 삼둔자 전투라는 게 일어나요. 무슨 전투? 근데 우리가 한국사에서는 삼둔자 전투를 분리해서 공부하지 않고 삼둔자 전투를 다 봉오동 전투 안에 포함시켜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삼둔자 전투서부터를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6월 6일 뭐 이때 삼둔자 전투가 일어나죠. 그럼 삼둔자 전투가 왜 일어났는지를 지금부터 하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군들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뭐그 정도의 첩보 능력은 일본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밀정이라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독립군들을 가장 괴롭힌 건 일본군이 아니에요. 바로 이 밀정이에요, 밀정.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립군 100명 조직 안에 밀정이 한 명만 있으면 그 독립군이 와해 되죠. 싸워서 죽는 인원보다 밀정에 의해서 없어지는 독립군들이 더 많았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그러니까 밀정들이 이제 그 간첩들이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독립군들이 활동하는 게 정말 제약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어디서 뭐 일본군을 기습하자 그러면 일본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부 첩자가 있다는 걸 독립군들끼리도 알고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활동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삼둔자 전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일본군이 소탕을 이제 일본군이 그 독립군들을 이제 소탕한다는 이야기가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이 주축이 돼서 여기서 이제 독립군은 대한 독립군이라고 하는 홍범도가 주축이 된 군대예요. 이 군대가 이제 처음으로 삼둔자라는 지역, 저 뽕오동 바로 옆이에요. 뽕오동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삼둔자 지역에서 일본군과 이제 격전을 벌이는데 치고 빠지기 게릴라 전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첫 승리를 거둔 전투예요, 사실은. 물론 아군의 피해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죠. 근데
전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환 비율로 보면 뭐 한 명 죽을 때 이쪽이 몇명 죽었느냐 이런 교환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에서는 교환 비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독립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예요. 근데 이 삼둔자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한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게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때 당시 일본 정규군이 일본이요. 여러분들 1910년부터 1918년, 20년 이때 이 30년대까지요. 29년 경제대공황 일어나기까지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나라냐면 10년대부터 시작해서요. 평균 2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계속 거둬요. 근데 여러분들 알겠죠? 군사력이 곧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엄청나게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됐던 간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하고 우리나라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너뜨린 일본군이에요. 그 일본군을 상대로 이때 당시 일본군은 거의 세계 최강의 군대거든요. 그런 일본군을 상대로 그 열악한 독립군이 싸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겠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어느 정도로 첩자가시 다시 한번 어느 정도로 첩자가시 맺냐면 예를 들어서 화포가 몇 개, 뭐 소총이 몇 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개수를 다 알아요, 일본군이. 그리고 대포가 몇 문이 있었는데 몇 문 중에 두 문이 지금 고장나서 운용이 안 된다. 그것도 알아요. 그 정도의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일본군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게 이기기가 너무 힘든 전투죠, 사실. 정보도 그렇고 뭐 군사력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남자분들 흔히 얘기하는 오기와 깡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기에는 실제 현대전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옛날 중세전투 때나 가능해요. 막 말 타고 이러는 거는 그건 중세전투랑 안 하고 여기서 막 포가 팍팍팍팍 날라오는데 이걸 막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현대전은. 삼두산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 이제 패배한 일본군은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수업할 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랑 서울 FC랑 싸워서 진 거예요. 이게 그런 거. LA 다저스랑 휘문고등학교 야구부랑 싸워서 진 거야. 휘문고등학교 야구부한테 LA 다저스가 씨발 선발 투주는 컷쇼고 이게 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에서 생각하는 그 패배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배의 감정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거죠, 일본군은. 그래서 아, 이 새끼들을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해오는데 봉오동 계곡이거든요, 여기가. 이 계곡 쪽에서 유인을 해서 이제 적을 엄청나게 적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러면 봉오동 전투는 어떻게 해서 적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느냐? 이 봉오동 전투에 주로 가담했던 그 독립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홍범도부터 좀 보면 홍범도가 포수 출신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 이게 포수는 잘 보세요. 포수는 군대 군인들로 1대1 교환 비율로 보면 이거는 이 포수잖아요. 얘는 스나이퍼 같은 애잖아. 그럼 이게 거의 이때 당시에는 비대칭 전력이야. 이거는 그냥 숨어서 쏘면 죽는 거니까 이거는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적군은. 근데 홍범도 부대는 이런 스나이퍼들이 꽤 있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스나이퍼 이 포수들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 미국과 영국 독립운동사에서도 미국 민병대 애들이 이게 포수들이라서 이긴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얘네들 이렇게 총 쏘는 실력들이.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보면 기록에 보면 일본 애들이 그러거든. 멀리서 탕 소리가 난대요. 근데 한 명 쓰러지는 거야. 그것도 이제 부사관 장교급 이상들만 저격하는 거죠. 탕 쓰면 말에서 툭 떨어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군들이 기병대였거든요. 탕 맞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시신은 수습할 거 아니야, 일본군들 입장에서. 근데 수습하다가 애들이 넋이 빠지는 거야. 왜? 이런 데를 맞고 죽으니까. 여기를 맞고 막 아 이러다 죽어야 되는데 이런 데를 맞고 쓰러지니까 이쪽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이게 봉오동 전투로 연결됩니다. 봉오동 전투는 6월 10일서부터 6월 14일 요 한 3, 4일 정도 벌어진 전투예요. 원래는
그리고 이 봉오동 전투에 가담했던 부대들을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사가 왜 어렵느냐? 이게 사람 이름을 자꾸 물어봐서 어려워요. 그리고 독립군들을 물어보는데 독립군들이 이름이 다 비슷해요. 근데 독립군들 이름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게몇개안 돼. 뭐 이런 거 하나 앞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한국, 조선, 대한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 그다음에 뭐 여기 중간에 뭐 독립, 뭐 혁명, 뭐 이런 거뭐 광복 이런 거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리고 뒤에 군자 붙이면 뭐다 비슷하지. 그러니까 공부하다 뭐 한국 독립군이 막세 개가 있고 이런 거야. 한국 독립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여기 있었는데 얘가? 얘는 중국에도 있네? 저 만주에도 있었는데? 얘 넘어왔, 이동했나?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힘이 든 거죠. 이 봉오동 전투에 가담했던 부대를 좀 보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보통 옛날에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만들면 주인공은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홍범도가 주인공이 돼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만든 봉오동 전투에서 영화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름 없는 독립군들이야.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게 우리에게 더 진한 감동을 주는 거죠. 이름이 우리가 알수 없는 독립군들. 그렇게 죽어간 독립군들.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배울 때한 가지만 딱이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이들이 왜 싸웠는가?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나는 그 부분이야.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공부하면 조금 공부하실 때 불평불만도 좀 줄어들고, 응? 에이씨, 나는 뭐야? 이런 불만도 좀 없어지고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총을 쏘면서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나라 있죠.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야.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타지에서 이렇게 싸웠던 거거든. 우리나라에서 못 싸우니까. 그 젊은 20살, 21살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총을 맞고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원했던 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딱이 모습이야. 평상시에는 대통령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꿈에서도. 그거는 잊으면 안 돼. 제가 저한테 정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역사를 가릴 때 항상 하는 얘기.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 모르면 안 보인다. 아는 것만큼만 보이니까 딱 반쪽짜리 인생을 산다고 그랬죠. 나는 보수. 나는 진보. 이렇게 딱 편을 갈라놓고 이쪽 입장에서만 이쪽을 보고 이쪽에서만 이쪽만 보니 평생을 싸우다가 죽는 거야. 평생을. 나이 50, 내 친구들한테 그랬어. 나이 50이 다 됐는데 문재인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나이 50이 다 돼서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게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 항상 멋진 사람은 항상 경계를 밟고 서 있는 사람이. 내가 수업할 때 맨날 얘기해. 아까 전에 여운형 선생 얘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여운형 얘기를 저렇게 해도 되나? 뭐? 김원봉이는 북한에 월북한 사람이잖아. 좌파를 저렇게 길게 얘기해도 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질 순 없고 좀 줄어들어야죠. 독립운동사를 배우다 보면 이분들은 쓰러질 때, 난 좌파, 이러고 쓰러진 게 아니거든. 나는 민족주의야, 이러고 싸운 게 아니야. 그럼 그 시대의 눈으로 그들을 봐야지.
지금의 이데올로기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가장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되는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춤을 제일 잘 췄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이름이 안무입니다, 안무. 안무. 이런 유머 어때요? 얼마 전에 질문 게시판 보니까 이준호 선생은 다 좋은데 나랑 너무 개그 코드가 안 맞는다. 근데 거기 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다음날 수업하는데 계속 개그 코드 안 맞는다, 개그 코드 안 맞는다. 안무의 국민 회군. 그 다음에 최진동의 군무도덕부군. 이런 군대들이 연합을 해서 봉오동 전투를 치르죠. 그리고 또뭐 야사처럼 이야기하면 봉오동 전투를 치렀던 이 사람들 중에 약간 했던 포수 출신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호랑이 사냥하듯이 쫙 해서 몰아가지고 일본 애들을 탁 가둬가지고 마치 그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처럼 딱 가둬서 완전히 쫙 펼쳐서 포위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거는 뭐 하여튼 일본 죽는 건 언제 들어도 재밌죠. 그렇죠? 하여튼 일본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거는 뭐 시대를 넘나드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부터인데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일본은 더 멘붕이죠. 그러니까 삼둔자 전투에서 지고 나서 완전히 이게 기분이 자존심이 이만저만 나빠진 게 아닌데 이렇게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정규군이 대패를 해버리니까 정말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일본군 2개사단 병력을 이제 만주에다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독립군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1개사단 병력이면 정말 보통 한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1개 사단이 한 1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2개 사단이면 2만 정도 돼요. 2만. 그럼 2만의 군대를 만주에다 풀면 독립군은 바로 없어지죠. 그럼 뭐 버틸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 또 밀정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는 청산리 전투가 펼쳐집니다.